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 쌤이에요. 오늘은 벚꽃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벚꽃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세 가지의 무늬가 있는데 그걸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또는 동그라미라는 말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번째, 물방울 모양이라는 말을 할 건데요. 물방울 모양은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있는 것처럼 끝이 조금 뾰족하고 아랫부분은 동그란 문양을 말해요. 세 번째는 선두 개를 그어준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때는 나란히 선을 두개 그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벚꽃을 함께 그려볼게요. 오늘은 벚꽃의 꽃잎을 조금 더잘 그리기 위해서 연필을 잠깐 사용할 거예요. 연필로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더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그렸다면 이제 이 안에 물방울 모양 다섯 개를 그려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이 이쯤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방울 모양 다섯 개를 꼭 크기가 같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그려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면 여러분도 같이 그려봐요.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해서 물방울 무늬 하나. 이때 아까 그렸던 원을 벗어나지 않게 벚꽃을 그려줘요. 둘. 끝은 꼭 뾰족하게 모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벌어져도 괜찮아요. 셋. 넷. 이렇게 해서 벚꽃의 꽃잎을 모두 그려주었다면 이제 여기에 작은 원,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려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만큼 위치를 꼭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동그라미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향해 선두 개를 그려줄 거예요. 얇은 선으로 그려줘도 되고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그려줘도 돼요. 이제 원하는 색으로 벚꽃에 꽃잎을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할 때는 아까 그린 작은 원들이 색칠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색을 칠해주세요. 색칠할 때의 방법은 겉부분을 먼저 칠하고 안을 메꿔주는 게 색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벚꽃의 색깔로 자유롭게 칠해줘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게 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겉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안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색칠하는 게 점점 능숙해질 거예요. 완성됐다면 겉부분에 그렸던 연필의 선은 지우개로 잘 지워주세요. 완성이에요.